2021년도 전기 학위치 득축한 사회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위치 득축하 행사 사회를 보게 된 K-퀘스트 융합대학원 행정실의 윤종훈입니다. 21학년도 전기 K-퀘스트 융합대학원 졸업생 학위 수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1학년도 전기 학위취득 축하 행사에서는 2020학년도 후기 학위취득 졸업생들에게도 학위기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학년도 전기 졸업생은 이학박사 1명, 공학박사 8명, 이학석사 4명, 공학석사 7명으로 총 20명이고 2020학년도 후기 졸업생은 이학박사 2명, 공학박사 4명, 이학석사 1명, 공학석사 1명으로 총 8명입니다. 오늘 참석한 2021학년도 전기 졸업생은 이학박사 1명, 공학박사 3명, 이학석사 2명, 공학석사 6명으로 총 12명이고 2020학년도 후기 졸업생은 이학박사 2명, 공학박사 1명, 이학석사 1명으로 총 4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학년도 전기 K-퀘스트 융합대학원 학위취득 축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 위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애국자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위수여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K-퀘스트 융합대학원 권익찬 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은 K-퀘스트 융합대학원 김광명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퀘스트 융합대학원 김세훈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퀘스트 융합대학원 김용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퀘스트 융합대학원 김인산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퀘스트 융합대학원 이철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K-퀘스트 융합대학원 황석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원장님의 축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제가 2취임식도 안 했는데 2취임식이 3월 2일 날 입학식 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석사 졸업하는 분들은 처음 볼 테고 박사 과정에 오랫도록 공부를 한 분들은 내 수업을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분 한 명, 두 명, 세 명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졸업을 축하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힘들었어요? 보통 하게 해도 그냥 해도 힘들 텐데 코로나 와중에서 해서 석사 졸업하는 분들은 코로나와 함께 입학해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졸업하게 되는 셈인데 딴 기수보다 훨씬 더
고생들을 이제 많이 하셨고, 그래도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제 마치고 학위로 취득하게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이게 KU키스트 융합대하고는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막 배워야 돼서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들거리기도 하셨을 텐데 이게 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크게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될 텐데 앞으로의 사회는 이게 지식 사회, 지식이 지식인들이 유도해가 이끌고 가는 사회가 이제 될 거라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미래에 지금 배운 것들이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굉장히 멀리 있었던 유전자 약이 우리한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굉장히 친숙한 약이 됐어요. 우리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mRNA 약을 우리가 다 거의 다 맞았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으면 굉장히 이제 오랜 미래에 있을 일들이 다 이제 와버렸죠. 또 하나는 갑자기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됐어요. 제가 미국에 한 3년 갔다 왔더니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이제 다 전기차 시대가 됐다고 그러고 또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들 그 비대면 강의 많이 했을 텐데 완전히 화상을 해서 세계 어디에 가서도 아무 상관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단순히 이렇게 이 세 가지가 2년 동안에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 mRNA 백신 같은 것들은 이제 물론 mRNA라는 유전자 약이 있고 그 약을 만들 때 이 mRNA 서열을 찾아내는 기술은 AI 기술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집어넣을 때는 신문지상에 하도 많이 나서 여러분들 LNP라고 나노파티클이라고 다 기술을 이제 들어보셨겠죠? 이 NT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mRNA 백신 맞는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벌써 BT, NT, IT가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전기자동차는 하나만 기술로 된 게 아니라 그것도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NT가 들어가 있죠. 근데 테슬라 타본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이게 자동차를 모는 건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게 완전히 반은 IT이고 반은 NT로 만들어진 게 또 전기자동차예요. 그래서 이제 화상회의를 하는 것도 이게 다 융합이 돼 있는 작품들이 모여서 화상회의를 하는 거지 그냥 하나만 돼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의 기술로만 뭐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앞으로는 이제 다 융합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되게 힘들기는 했겠지만 앞으로 다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이라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이상한 생소한 대학원에 들어왔지만 그게 여러분들 미래에 다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뭐 포스닥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뭐 많게는 이제 서른 된 분들은 20년을 이제 학교에 있었고 뭐 석사하는 분들도 그 지금까지 다 학교에만 있었잖아요. 이제 사회로 이제 나가게 돼서 굉장히 이제 다른 경험을 할 텐데 생각해 보면 뭐 전 세계에 직업이 이만큼 있으면 이 학교라는 소사이티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 전체 소사이티에서 굉장히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마친 것 같아서 졸업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새로 신입생으로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제 것들이고 더군다나 학교에 있을 때는 다 학생이기 때문에 용서가 됐고 학생이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격려가 됐는데 이제 사회에 나가면
완전히 이제 프로의 세계예요. 프로의 세계면 얼마나 프로의 세계가 냉정한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아실 테고, 경쟁이 심하다는 거를 다 아실 테니까 잘 서바이브 하시기를 바래요.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면 이제 같이 하시고, 또 같이 하다가 또 힘이 들면 또 지도 교수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이제 슬기롭게 이제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위기 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졸업생은 단상위로 올라와서 원장님으로부터 학위 증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씩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사과정 졸업자 8명부터 학위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대학원장님이 졸업생에게 학위기를 수여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학년도 전기 박사과정 졸업자의 학위기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위를 받는 졸업생 여러분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학생 지도교수님이신 이창준 교수님께서는 바쁘신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학 박사, MBIT 융합전공 권재,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서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서현 학생 지도교수님이신 김인삼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입니다. 아, 김서현 학생.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공학박사 MBIT 융합전공 김서현.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양승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훈 학생 지도교수님이신 이철호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박사 MBIT 융합전공 양승훈.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예예. 아, 근데 네, 찍고 있습니다. 이중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훈 학생 지도교수님이신 황성훈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학박사 MBIT 융합전공 이중훈.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 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다음은 2020학년도 후기 박사과정 졸업자의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박사 MBIT 융합전공 안희영. 이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 원장 안동준. 이에 116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참고로 이창준 교수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해주셨습니다. 허지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교수님도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해주셨습니다. 이학박사 MBIT 융합전공 허지혁.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 원장 안동준. 이에 116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김기범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삼 교수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학박사 NBIT 융합전공 김기범.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 원장 안동준. 이에 116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다음은 2021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졸업자의 학위기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위기를 받는 졸업생 여러분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란 학생 지도교수님이신 김명기 교수님은 바쁘신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학석사 MBIT 융합전공 유아란.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 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조치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학생 지도교수님, 김세훈 교수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석사 NBIT 융합전공 조치훈.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 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박유민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유민 학생 지도교수님이 강종윤 교수님 바쁘신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공학석사 NBIT 융합전공 박유민.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환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교수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학석사 NBIT 융합전공 이재환.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최수웅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님인 구종민 교수님은 바쁘신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해주셨습니다. 공학석사 NBIT 융합전공 최수웅.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한지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상 교수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학석사 NBIT 융합전공 한지훈.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함예일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교수님은 바쁘신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공학석사 NBIT 융합전공 함예일.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황지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교수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학석사 NBIT 융합전공 황지원.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권익찬. 이에 117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다음은 2020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졸업자 한 분인데요.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랑 학생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산 교수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석사 MBIT 융합전공 배영랑.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췄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안동준. 이에 116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 원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위기 수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위 수여를 받은 졸업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사학위 수여를 받은 양승훈 학생으로부터 졸업생 대표 답사가 있겠습니다. 양승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원장님, 부원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부모님, 선후배들, 행정직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졸업생을 대표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모든 내외 기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원 입학 설명회 참석부터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의 대학원생으로서의 멤버십에 대한 자부심을 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금전적인 지원부터 입학식 사진 촬영, 체육대회, 대학원 내에서의 학술 교류 행사 등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학생들을 생각해 주시고 애써 주신 덕분에 저희들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 박사 과정을 지나면서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혹은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학위를 그만두게 되는 동료들을 지켜만 봐야 하기도 했고 연구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서 무기력과 우울함 속에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자산 가격의 폭등을 보면서 돈을 못 모으고 있다는 박탈감,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육아를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며 밀려보는 밀려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팬데믹, 최근엔 또 전쟁까지 기술의 진보를 위해서 가장 앞서서 고민해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정작 현실의 삶과는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 같아서 답답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대한 동기를 다시 돌아보게끔 도와주시는 스승의 역할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시는 상담자의 역할 등으로 우리를 계속 잘 이끌어 주셔서 그래 다시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스스로 다시 다독이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위 수여를 받는 것은 배움의 터전을 만들어주신 학교와 교수님들의 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자랑스러운 대학원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여 독립된 연구자로서 저희들의 앞날을 스스로 개척함은 물론 과학기술을 통해 더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의 앞날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 날들의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양수훈 학생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교과 재창은 생략하지만 교과를 청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얼마나 많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청취해 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 2021학년도 전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학위 취득 축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는 이제 기념 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기념 사진을 촬영할 건데요. 앞으로 모두 나와주셔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포즈를 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KU키스트 융합대학원 화이팅! KU키스트 융합대학원 화이팅!